언제부터 이쪽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죠. 이 월 수익이 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 지부 여기 맞나요? 해외 파우치구나. 해! 손 들어! 들어와, 계속해줘! 들어와, 계속해줘! 손 들어. 007빵. 으아!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Matters make it man. 아니, 이 형 컨셉 뭐야? 중계 무슨 컨셉이야? 그러니까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마무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것이 알고 싶어. 뭔 소리예요? 돌을 다시 앉아주세요. 오늘의 암호를 말하겠다. 하나, 둘, 셋. 드하. 안녕.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오늘은 마피아 게임입니다. 마피아. 우리가 마피아인데 왜 마피아 게임을 하죠? 일단 오늘의 사회자는 제가 맡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고생 좀 해주십시오. 네. 요 마피아 3명 있습니다. 요원 6명, 의사 1명, 경찰 1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승리하는 팀에게는 하루 플렉스권이 증정이 됩니다. 플렉스. 내가 마피아랑 같은 팀이야. 그러니까 게임은 공정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피아의 승패에 나도 똑같이 돼. 정말 공정하게 할 거예요? 공평하게 할 거예요? 네, 포 리얼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면 현석 씨, 비리 되나요? 뇌물 돼요? 비리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정원이가 할 말 있습니다, 정원이. 정원이. 이게 상품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죠. 그쵸, 아 근데 뭔지. 안 돼, 야. 각오를. 네. 정원아. 아고. 아고라니요. 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럼 바로 직원을 고르도록 할게요. 아니 저 밖에가 밤이 되나요? 밤이 되었습니다. 자, 마피아 먼저 3명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갈게요, 경찰. 네, 의사 가겠습니다. 자, 의사 일어나서 한번 체크할게요. 좋습니다, 숙여주세요. 잠시만요, 자, 경찰 의사 다시 고를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호. 자, 우리 항상 마피아 듯이 이제 서로 호구 조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규 씨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저는 마피아입니다. 그런 거 같긴 해요, 진짜. 우선 거짓 하나. 저는 예담 씨 요원입니다. 요원이요? 뭘 거짓 둘이야.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마피아. 마피아.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오케이. 저 영현빈 씨. 맞네.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요? 진실이에요. 진실. 사익은? 저는 화가입니다. 전 경찰이요. 난 여기서 경찰을 할게. 그럼 네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을 한 거잖아. 저 시민이요. 거짓 5, 진실 6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한 거와 정말 비슷해요, 지금. 근데 형은 제가 보기엔 준경은 일단 진실을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 준경... 형 성격상 일단 먼저 얘기는 했을 것 같아서 일단 진실로 생각을 하고. 아, 준경 처음에 시작할 때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 약간... 덥석 무네. 저는 이 게임 자신 있습니다. 와...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자신만 있어도 뭐예요. 아니 이게 시민팀 이겨야 그거를 하는 거야. 야, 8명이 플렉스를 하는 거야. 야, 얘 마피아 져줘라. 그게 아니라 진실이 7개라 그랬나요? 진실이 5개. 거짓이 7개? 거짓 5, 진실 6 나왔습니다. 아, 근데 막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요원으로 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거짓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진실이 6개? 진실이 5개, 거짓이 6개. 외워주세요. 머리가 안 좋아. 조금 외워주시면 감사할게요. 자꾸 먹어야죠. 1분 뒤에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우요. 아니요. 근데 나랑 정우는 좀 봐줘야 돼. 왜냐면 항상 이런 게임 하면 나랑 정우 맨날 죽어. 맞아. 거짓이 5개면 6개라고요. 외우세요. 요시는 뭐야? 난 그냥 시민. 진짜야, 웃지마. 요시야, 나 시민. 아니? 나 그냥 시민. 뭐야? 마피아다. 저도 이거. 아니 준규 형 네. 특유의 우리 3년 살았잖아. 네, 그러니까요. 특유의 그 표정이 있어요. 전 이 게임 진짜 자신 있는데 절 데리고 다녀야 돼요. 제가 끌어갈 테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저는 진짜 위험한 발언이지만 세 분 유추해 봅니다. 뭐라고요? 자 벌써? 네. 누구요? 지훈, 재혁, 예담. 세요. 무섭나요?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예담이랑 저랑
재혁이죠? Why? Why? 와이. 무언가를 지목할 때 같이 엮입니다. 야 근데 난 일리 있어. 일리 있으시구나. 아니 네 계속 하셔도 돼요. 지훈 형도 냄새 나긴 해? 향기가 조금 나요. 저는 이게 위험한 발언인 거 아는데 그냥 유추예요. 근데 제가 약간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볼까요? 10초 남았습니다. 쯔레저맨 그때 엑스맨 그 특집 기억나죠? 엑스맨 누구였어요? 그 런닝맨에서 형이요. 더랑 중정이랑 예담이었죠. 시오랑. 형 이 내면 안 시킬 거예요. 뭐요? 자! 왜냐? 약간 느낌적. 잘 끝내네.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난 이거. 야, 솔직히 난 이거 같아. 근데 제일 알리오. 자기는 지금 다 게임을 보고 있잖아. 그럼 투표 안 하고 넘기는 걸로? 그럼 넘길까요? 그러면 넘깁시다. 의사 나 살려!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행동이 되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 나 갔다. 마피아들은 요원들 사이에서 이쪽으로 오시지 마시고 의사는 살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준규 씨는 탈락입니다. 준규 마피아 아니네. 시민이었네 그러면. 마피아는 진짜 단순하다. 그리고 경찰은 조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냥 요원이었던 거야? 직업 같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네, 요원입니다. 그냥 요원이에요? 에이. 아, 찾을 필요가 없었네. 찾을 필요가 없었네. 아, 근데 어떻게 알지? 자, 여러분 아까 직업 그거 한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얘 거짓말 거짓이 6개잖아. 네, 이제 알았네요. 거짓 6. 봐봐, 10명이 남았잖아. 근데 5대 5지, 진실이랑 거짓이? 근데 여기서 경찰이랑 의사가 그냥 자기 거 까고 자기가 진실이랑 뭐 이렇게 거짓인 걸 우리가 알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경찰에는 그러면 8개가 돼. 8개에서 3명만 그런데 저는 일단 무조건 시민이기 때문에 아니 나 얘기해보세요.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이 길었던 거잖아요. 6명에서 나는 시민이다 이걸 얘기해요. 6명이서 근데 이번 턴에 2명이 가버리기 때문에 이번 투표에서 못 잡는다? 그럼 거의 가만히 없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2명 탈락할 바에는 그냥 경찰을 밝혀 경찰이 아예 지목을 해서 아 이번 턴에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그래서 경찰이. 내가 경찰이 얘기하고 그 경찰을 계속 의사가 살려줘야 돼. 경찰 누구야? 경찰 누구야? 어차피 의사만 안 알려주면 된다니까? 쟤는 게 아니야, 누구야? 아, 누구야? 아니, 얘 누구야? 내가 경찰이에요. 아, 진짜? 그럼 얘는 진실이네? 그치. 그럼 진실, 너 경찰이 알지? 나 경찰이야. 나 진실이 진실이 없잖아. 그럼 얘는 거짓이야. 거짓. 근데 제가 마피아 마쇼 형을 했는데 마쇼 형이 시민이 돼요. 경찰 일어나서 조사할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네. 경찰은 저예요. 2분 뒤에 투표하겠습니다. 그럼 경찰은 다음에 누굴 조사하는 게 좋을까요? 고영이 형이나 유시 형 중에 한 명. 나 해봐, 나 해봐, 진짜 해봐. 나 주세요. 네,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그러니까 형한테. 아, 상관없어, 나 진짜 상관없어. 일단 지금 의사는 정우를 죽여야 되는 거지. 살려야지. 여기서 마셔. 의사는 정우만 살려야 돼. 근데 이런 방법 괜찮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피아가 쫄려요. 유시랑 도영 씨. 장난이야, 장난 진짜 장난. 진짜 아니거든. 도영이 형은 무조건 마피아고 예담 형도 마피아일 가능성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럼 저를 한번 조사해 보실래요? 심리전을 거시겠다. 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투표로 도영이 형 보냅시다. 아 잠깐 뭐라 그래? 잠시만. 하나 둘 셋. 탈락을 하게 돼 도영 군은 요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개 숙여주세요. 정우 살려. 나 살려. 의사는 정우 살려. 마피아는 두 명을 탈락시킬 수 있어요. 마피아만 고개를 들고 서로 확인하신 후에 탈락시킬 분들을 선택해 주세요. 경찰은 일어나서 조사하실 분을 조사할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의사 일어나서 살릴 사람 지목해 주세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팀 정우 지면 게임 끝난다. 정우 죽으면. 자, 의사 무조건 정우 살려야 돼. 아니야. 깜짝이야. 박점 지목. 나 간다고? 제어코는 요원이었습니다. 아, 갔어? 갔어? 그는 의사였습니다. 너 왜 나 1다운데 안 살? 죽을 사람. 경찰은? 조사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너 누구 조사했는데? 자 일단 말할게요. 정환이 조사했어요. 마피아였어요.
도정 아니. 오케이. 아니 저. 정환이야. 정환이가 마피아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남았습니다. 시민 네 명 마피아가 세 명인데 저랑 마시오 형이 지금 시민이죠? 그러면 지훈이 형, 아사이 형, 루토, 요시가 넷 중에 반반이야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지훈이 형 일단 아닌 게 방법을 제시한 게 지훈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무조건 살려야 돼. 지금 의사 좋은 건 유감이야. 제가 한마디 말할게요. 지훈이 형도 마피아예요. 아, 네 알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제가 봤을 때 지훈이 형이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딱 말하면 요시 형은 제가 봤을 때 시민이에요. 아니 그 저런 진짜 아니, 왜냐면 심리 책을 읽어요. 그렇게 네가 뭔 책 읽어요? 심리 책을 심리가 이게 맞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밤에 어차피 죽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조사 하고 죽을 수 있는 건가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번 투표 때 정원이가 가야 돼. 빠이. 소중한 군은 마피아였습니다. 탈락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 다 숙여주세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탈락하였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야. 마피아였습니다. 마피아? 마피아! 우리 마시 요원이 깨꼬닥했어요. 마시! 동시 현황이에요. 마피아는 한 명 남았어요. 딱 한 명. 네. 추리를 해서 이 판에서 네 이 판에서 게임의 승자가 나뉩니다. 요원 가보세! 마피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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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의심해서 미안한데 네, 저 하세요. 지윤이가 아까 마피아 죽은 순간 마피아 두 배로 그냥 사람보다 두 배로 아 했거든요. 근데 마피아 찾아내고 하는 거는 다 내가 말했어요. 근데 내가 마피아면은 마피아 죽이는 방법 제시를 내가 계속 할까? 그것도 방법 속이는 방법의 증 뭐라고 하나죠? 저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증거들로 나열을 해서 사람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뭉쳐서 솔직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확실한 게 없으니까 자기 느낌대로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임 뭐라고 해야 될까 의심하는 게 진짜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아니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 제 코드가 바뀌었어. 슬픈데 게임은 게임이에요. 제가 사실 마피아에서 제가 이게 진짜 만약에 지훈이가 시민이었으면 저도 마음이 아프. 갑자기 캠프파이어 느낌이야? 바이바이버로 정하던가. 야야야 지잖아. 아니 그거는 뭐 짱구잖아요. 건평하게. 짱구식이잖아요. 세번째 지금부터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탈락시킬 분들을 알지. 지정해주세요. 하나 둘 셋 쏘리. 아이고 박지윤 씨 최후 변론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 할게요. 네, 저는 다음부터 꼭 시민 시켜주시고요. 요시랑 사이가 정말 잘했어요. 자 시민팀 그렇게 플렉스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언 그라운드 정우부터 시작. 정우 오케이? 정우는 정우 아사이 셋 너 열어서 춤춰. 음악 주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역대 준비돼. 준비해. 한서희가 좋아하는 아니요 그 몸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힙합이 아니에요 이게 베스키 러비스 쏘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21 22 23 오 끝났다 여기서 24 25 26 가자 형 알죠? 31 승리다. 하나,
마피아 넷, 경찰 둘, 의사 하나. 오케이! 그리고 밤마다 한 명씩만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마피아를 누구로 할까? 누구일까 마피아? 누구로 할까? 여마피아, 여마피아. 알고 보면 네가 제일 불쌍해. 자, 마피아 한 분 더 고개 드세요. 서로 확인해 주세요, 경찰. 자, 의사. 그 의사 주세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마피아 누구야? 얘 많이 편하네. 완전 매력. 대혁이 마피아랍니다. 제 논리 한번 들어보세요. 현석이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현석이 형이라면 이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겠죠. 그럼 누구를 하겠냐? 준규 하겠죠. 정답입니다. 네. 딱 봐도 저. 준규. 잠깐 만져겠어요. 너무 할라 했어? 야, 이 메커니즘이 같다면 도영이 형도 마피아야 된다. 맞긴 해.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준규가 지금 긴장돼. 왜냐면 이게 맞아요. 진짜 물타기 돼버려서 자기가 마피아인데 이게 탈락되면 진짜 무섭거든. 그런데 현석이 형이 준규가 빨리 죽었으니까 무슨 직업이든 하나는 무조건 부여를 해줬다. 맞지. 이게 왜냐? 이거 국룰이 우리끼리 마피아 게임하면 항상 있던 룰이에요. 맞지. 야, 그럼 주춤 말고 자기 소개부터 해볼까요, 그럼? 아, 그러니까 같은 팀 준규 형이 위협당해서 좀 그런가 보구나. 알았어, 일단. 네. 그러면 이번엔 지훈이부터 할게요. 지훈이부터. 시민이요. 네, 뭐 요원인데 마피아 하겠습니다. 오? 전 요원입니다. 전 마피아입니다. 저는 여원입니다. 여원입니까? 폴리스. 경찰. 저 의사입니다. 닥터. 케이사츠입니다. 저는 바로 그냥 시민. 저도 요원입니다. 저 마피아입니다. 진실 셋, 거짓 여덟. 자, 저 진실이었거든요. 그럼 저를 포함해서 진실을 딱 두 명이 말했어요. 저는 진짜 진실입니다. 나도 진실. 저도 진실이죠. 근데 도영이 형이랑 저랑 지훈이 형이랑 예담이 형이랑 방금 다 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실 3명이죠? 그럼 이 4명 중에 마피아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네요. 형, 근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형이 잘못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야, 사회자 짬뽕 5년이요. 탈락시킬 분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두 분 일어나셔서 서로 확인하시고 누구를 조사할지. 자, 의사 일어나셔서 누구를 살릴지 초이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총구는 하루토에게 하겠습니다. 진짜? 그는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살리지 못했어요. 경찰 됐나? 경찰이 여기서 조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조사에 성공했어요. 이걸... 자, 토론 시작하세요. 야, 네? 내가 경찰인데 예담이야. 아, 잠깐만요. 지금 남은 경찰 한 분이랑 의사는 자기 밝히지 마세요. 네, 제가 희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는 네, 준규 지금... 형을 네. 그 지켜야지. 진짜 경찰이에요? 경찰 형 맞아요? 나와 보실래요, 그럼? 야, 자신감. 형은 진짜 꼬이려. 나와보던가. 그럼 담임형이 마피아? 그럼 일단 이렇게 경찰 쪽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제가 마피아인 것도 확정이 됐잖아요. 어차피 마피아인 거 아니까 저를 살려두고 다른 마피아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네 명이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굳이 저를 누려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봐봐요, 생각해봐요. 욕심을 마피아가 버리자. 네 명이든 세 명이든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죽이는 건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저를 굳이 여기서 죽여야겠어요? 그래서 쪽수를 줄여서 일단은 빨리빨리. 네. 아니죠. 남색 가라낸 다음에 죽이는 게 중요하죠. 아니요, 살려두면 그러니까 경찰. 그러니까요. 들어.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건 우선 오늘 밤에는 예담이를 탈락시키는 게 맞아요. 이 지금 이 권법은 김준규 권법이에요. 옛날에 썼던. 지금 누구도 마피아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 예담 씨로 가는 길이 최고의 확률적 수학적 계산으로도 완벽한 방안이에요.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오늘 말 왜 이렇게 잘해? 네, 이거는 완벽한 수학적인 계산으로 확률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투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나, 둘, 보세요. 재혁이는요? 전 형이요. 아, 나예요? 모르겠어. 마피아인 거 밝혀졌는데 모르겠다고요? 왜?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진짜로 K-POP 스타 방해담 씨는
마피아였습니다. 의사님 잘 생각해 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밤입니다. 탈락시킬 분을 지목해 주세요. 자 경찰 이러셔서 서로 확인하시고 다음 의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누구를 살릴지 초이스 해주세요. 자, 또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총구는 의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의사가 죽었어? 어떻게 알았지? 의사였어요? 의사였습니다. 도영구는 의사였는데 탈락시켰고요. 도영이는 아마 나를 경찰분들이 아 어젯밤에 허탕을 쳤어요. 아이고 네. 누구 집었는데요? 어젯밤에 허탕을 치셨어요. 누구 찍었어요? 정우를 찍었는데. 네, 정우가 아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의심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솔직히. 누구? 요시형이랑 재혁이 형 의심하는데 이제 아까 예담형을 이제 투표를 했을 때 그 두 명만 계속 흔들이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했어요, 사실. 여식권 힘이 난다. 나? 근데 너 여기서 만약에 아 안 돼. 시민이 아닌데? 좀 아닌데? 근데 형한테서 약간 MPS 이응 냄새가 나긴 해. 네, 좀 그런 글자의 냄새가 나긴 해. 맞아요. 요시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저 진짜 위험한 발언인 거 아는데 저를 믿고 한번 가주시면 어떨까요? 저 요시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만약! 근데 내가 그거... 요시도 말해야죠. 일단 경찰 한 명 더 그게 만약에 내가 마피아였다면? 한 명 남아야 증명을 할 수 있잖아. 형이 경찰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경찰이... 근데 준규가 경찰이... 네, 준규가 경찰인데 경찰. 경찰인 거 알면 너는 거 알겠죠? 형이 이제 경찰이 아니라는 거... 네. 아니라는 거 밝힐 수 없다는 거죠. 여식군! 미안해. 하나, 둘, 셋! 미안해, 여식. 악랄한 마피아였어. 와! 잠에 들어주세요, 잠에 들어주세요. 누구를 탈락시킬지 확인! 경찰이 일어나서 서로를 확인하시고 누구를 조사할지. 자, 아침에 밝았습니다. 그렇게 경찰 하나가 빠이빠이 하셨고요. 김준규 씨 탈락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에 또 잘했네요. 네, 조사를 잘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훈이 형을 조사하자고. 저는 원래 정한이 조사를 했거든요. 경찰이구나. 근데 준규 형이 가위바위보를 제가 시도를 했는데 안 한대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하길래 했더니 맞았대요. 그래서 시험 맞죠? 네. 근데 그럼 말한다. 네. 내가 견자리야. 재혁이 했어. 네. 준규 형이랑. 네. 마피아야. 와. 야. 내가 재혁이 죽기 전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이거는 재혁이 형이 사실 맞는 게 이게 마시 형이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한번 심리전을 건 건데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사실 이거는 네. 재혁이 형이 먼저 말하려고 먼저 그냥 끝나자마자 일어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죠. 발언권이 이제 재혁이 형한테. 사실 이거는 마시 형이 심리전을 건 거긴 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호를 잡는다고 해도 한 명이 살아있어요. 배제시킨 상태에서 한 명을 그냥 잡아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거든요. 시호 형을 먼저 탈락을 시켜야 되는 게 그러면 두 명이 되면 다음 말을 들어봐. 두 형 말을 들어볼까? 생각 좀 할래? 2분 남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봐. Trust you. 이유를 대셔야 돼요. 이유. 이유. 제가 너무 귀여워하지만 일단 약간 쏙 네. 아까 판보다 지금 이 판이 나 열심히 하거든. 그쵸. 마피아를 부여받았으니까. 나를 죽이면 시민이 쳐. 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제가 경찰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예. 자, 발언권은 이제 없습니다. 투표에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이제 이 나라는 무법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자, 모두 숙여주세요. 자, 모두 숙여주세요. 에이. 이번 게임은 마피아의 승리입니다. 누구야, 마피아? 형이야? 지혁 씨? 스위스 형? 지혁입니다. 아 근데 재혁이 형이 진짜 잘했어. 재혁이 형이 와 소름 돋았어 소름. 아 근데 재혁이가 왜 잘했냐면 재혁이가 잘한 게 아니라 너네가 안 믿었던 거야. 게임이니까. 그리고 정우가 그냥 확 믿어줘가지고 우리 정우가 또 귀엽게 그냥 또
이게 우리가 뭔가 나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 맨날 연습생 때 연습 끝나고 연습실에서만 했던 거 땀 질질 흘리면서 불 끄고 막 여기서 이렇게 차려입고 세트장에서 하니까 되게 좀 또 기분이 이상하네요. 뭉클하네요. 그래도 이게 최강의 밸런스를 잡아주신 사회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잡아셔서 이 게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민다. 나중에 미래도 사회 받으세요. 하나, 둘, 셋. 수고! 누구일까, 마피아. 트레저와 함께 달려. Ready for action, let's go. 트러블 무르쳐 주러.